여야 모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전해드릴 정치권 소식이 많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등록한 대선 주자만 9명입니다. 야권은 그보다도 많은 1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관심은 여야 1위 주자 두 사람인데요.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였고,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보듬는다는 뜻의 억방부약과 모든 사람이 함께하자는 대동세상을 외쳤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영상을 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지만 이 지사는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그 원인으로 불공정을 꼽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이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제 부흥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흙수저, 비주류로 소개하며 강자를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부약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흙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저 이재명이야말로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출마 선언문엔 위기라는 표현이 19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8번, 공정 또는 불공정이 13번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4분 분량의 출마 선언 영상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한 정책을 소개하고 유년 시절 직접 쓴 일기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선언문은 경제와 청년의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새를 과시하는 그간의 출마 선언과 달리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실용성을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